일단은 요 이제 미니 빼붓이라고 해서 이제 요걸 한 먹에 다 넘치라면 힘들고요. 오른쪽에 먼저 해줄게. 오른쪽에 요렇게 물질을 이제 하는데, 여기서 택시는 물질이 안 되게 해요. 전체적으로 물질을 하는데, 택시는 피해서 가야 돼. 택시 밑에는 또 물질을 해주고. 물질을 흘러내려도 괜찮아요. 이제 요 펜브러시 이걸 갖고, 처음에 요 황토를 살짝 한번 칠해요. 그리고 요 무채색을 갖고 밑에서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흘러내리고, 여기도 까맣게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잘안 흘러내리면 후레로 흐려지면 내려가거든요. 빗물의 어떤 흐르는 느낌처럼 만드는 거죠. 요런데 요걸 진하게 작은 붓으로 진하게 해서 그리고 요런데 빨간색, 오페라색 약간 주황색을 다시 뭐 어떤 색이라도 좀 넣어주면 돼요. 택시 나중에 노란색,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할 겁니다. 이쪽에도 하늘 제거 조금 더 만들고요. 여기 또 모자라니까. 여기도 물질. 물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예,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오지. 이것도 이런 붓질이 밑에서 위로 올린다는 거는 올려야만 이렇게 제대로 흘러내리. 여기도 황토를 살짝 한번 일단 한번 살짝 넣어요. 황토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그럼 이걸 밑에서 이렇게 올려버려요. 밑에 안 흘러내리면 물로 살짝 뿌려주면 돼요. 빗물 흘러내리듯이 내려주면 돼요. 이런데 조금 회색을 더 하고 싶으면 밑에서 올려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사람들 있는데 여기서 내리죠,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색깔을 몇 가지를 넣고 오페라도 넣어주고 파란색 좀 넣어줘. 도시 속에, 어둠 속에, 해질 무렵에, 아, 이거 비 오는 날에 약간 흘러내릴 듯한 이런 느낌들. 빨리빨리 해줘야 돼. 이제 얼추 다 되고, 이제 자동차만 해주면 돼. 자동차를 하고 이게 색이 없으니까 레몬색에다가 빨간색을 섞어서 오렌지를 만들어요. 저는 오렌지를 여기 안 짰거든요. 이걸 칠하실 때도 노란색이 좀 많이 뭐 그냥 칠해도 되고요. 물질을 살짝 해줘요. 이제 물질을 해준 거하고 안 해준 거하고 좀 차이가 나요. 물질을 해주면 이 농도 조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뭔가 색감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요걸 회색 한번 만든 보라 회색을 넣어주고요. 이때도 요렇게 물질을 살짝 해가지고요. 이 색을 살짝 좀 자연스럽게 돼요. 물질이 중요해요. 그래놓고 이제 이 흰색을 갖고 이제 마무리를 해줘야지. 요 하나. 번호판에 한번 해보죠. 흰색을 갖고 이런데 뭐 신의 한 수가 뭔가 빛이 탁탁, 이거 불빛이 들어오는 느낌으로. 오늘 뭐 많이 할건 없어요. 펜선이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택시 창문을 안 했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질을 살짝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붙일 때 이건 아까 미리 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냥 살짝 이렇게 했어.
이러면 다 되지.